뉴스 첫 소식입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서 장관은 취임 100일 이내에 정책으로 승부를 내겠다며 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태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 새 사령탑에 공식 취임한 서승환 장관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주택 경기 장기 침체로 실물 경제 위축은 물론이고 국민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조만간 범정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하면서 종합 대책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 만든 종합 대책이 확정이 되면 아마 3월 말 4월 초경일 걸로 지금 현재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고 있고 하여튼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전부 강구해서 이번 대책에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 실현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서 장관은 말했습니다. 서민층에게 임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사업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DTI와 LTV 규제 완화는 이번 종합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LTV나 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규제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해 서 장관은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 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균입니다.